장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. 사극에서나 나왔던 단어들이 지난 한 주 우리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.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. 지포 같은 원래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. 검찰총장의 행태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. 누군가에겐 이런 언어들이 통쾌하게 느껴졌겠지만 검찰개혁, 성역 없는 수사, 두 대의 명분이 충돌하는 와중에 핵심은 빠지고 왕, 충신, 역적 이런 구도만 남았습니다. 정치인이 구사하는 언어의 온도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.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을 강조했던 정권인데 정치 언어는 왕조 시대로 후퇴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 주말은 조수빈입니다.